두 번째로 검증할 식품은 해독 주스. 네, 제가 준비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. 이렇게 사과랑 비트, 당근, 그리고 양배추까지 준비를 했어요. 믹서기에 이렇게 다 넣으시고 물을 한 100cc 안에 100cc에서 150cc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갈아줄 거예요. 갈면 끝이에요. 안 데치시고 그냥 생으로. 생으로 했어요. 생으로. 간단하네요. 네. 그냥 물 넣고. 해독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. 아, 비트 색깔, 당근 색깔 때문에 이쁘다. 색깔 예쁘죠. 확실히 사과랑 이런 게 들어가서 되게 달큰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걸 한 번에 그때그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양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걸 녹여서 먹는 형태로 하려고요. 얼음 넣고 스무디처럼 해도 네, 스무디처럼 돼요. 얼려놓으면. 오, 맛있겠다. 저희 먹다가 잘 안 돼서 나는 나오면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. 맛있을 것 같아, 이렇게. 숟가락으로. 스무디처럼 먹으면. 저거 의외로 상큼해. 이틀 동안 해독 주스를 섭취한 서동주 엄지의 간 수치 변화는? 야, 이번엔 또 어떻게 됐을까? 야, 진짜 엄지회장이 사람 만들어주네, 사람 만들어줘. 이번에 진짜 갱생 프로그램이다 이거. 정말 떨어졌어? 야. 대체 평소에 어떻게 먹었다는 얘기예요? 애기 그러잖아. 야채는 왜? 이렇게 금방 좋아질걸.